1호 선교사 이경실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명기 지금 21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6절 말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Then all the elders of the town nearest the body shall wash their hands over the heifer whose neck was broken in the valley. 모든 장로들이 Then all the elders 그 장로들이 나와서 그 성읍에 있는 그 모든 장로들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목을 꺾은 그 암송아지 송아지는 암송아지였었네요. 그래서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shall wash their hands over the heifer. 그러니까는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고 그 암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And they shall declare, Our hands did not shed this blood, nor did our eyes see it done. 이 손이 피를 흘리지도 아니하였다. 그 살인, 그 피살된 시체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 그 암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그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그 머리에다가 암송아지 머리에다가 손을 씻고 그리고서는 우리는 무고한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한 것을 그대로 이거를 말을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Accept this atonement for your people Israel whom you have redeemed O Lord and do not hold your people guilty of the blood of an innocent man and the blood shed will be atoned for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피 흘린 죄가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다른 무고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피 흘린 그 피가 울부짖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피가 그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코리안 한국 사람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피가 우리 한국 백성에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들에서 발견된 사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장 가까운 성읍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 머리에다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아주 깨끗한 암송아지 그 송아지를 데려다가 손 머리에다 씻고서는 그리고 그의 죄를 그 누구에게도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피 주께서 속량하신 주께서 선택하신 그 한국 사람 한국 백성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무죄한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무르게 된다면 계속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머물러두게 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한국인에게 머물게 하지 마라. 무죄한 피가 머물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So you will purge from yourselves the guilt of shedding innocent blood, since you have done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그 백성 중에서 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죽었던 그 무죄 그 피를 흘리게 된 사람, 그 피를 흘리게 된 사람의 누구일지는, 그런 거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 피 흘린 죄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도 하나님,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린 그 무죄한 죄의 피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한국에도 머무르지 못하도록, 오직 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만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지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When you go to war against your enemies and the Lord your God delivers them into your hands and you take captives.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우리 적군들을 그냥 손쉽게 딱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말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또한 승리를 넘겨 주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